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이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. 한 달 전에 동거녀가 변심해서 집을 나가자 시신을 훼손할 월세방을 알아본 뒤에 범행 당일에는 자신이 일하던 공사장에 휴가까지 냈습니다. 신원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피의자 박춘봉 씨는 지난달 25일 일하던 공사장에 다음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. 한 달 전 언니 집으로 간 동거녀 김모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튿날 김 씨의 직장인 마트로 찾아간 박 씨는 반강제로 김 씨를 매교동 주거지로 데려왔는데 경찰은 박 씨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김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경찰은 박 씨에게서 지난 4월부터 동거했던 김 씨가 지난달 초 언니 집으로 들어간 뒤 만나주지 않아 앙심을 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시신 훼손과 유기 작업도 계획 아래 진행된 정황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. 박 씨는 시신을 훼손한 월세방을 범행 나흘 전부터 구하러 다녔습니다. 22일 날 저녁 7시 반에 이거 집어왔어. 그래가지고 하는다고 해서 박 씨는 가게 약한 월세방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에는 태연하게 자신이 살 또 다른 월세방을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박 씨가 지난 22년 동안 수차례 한국과 중국을 불법으로 오간 사실도 밝혀냈습니다.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가 한국과 중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내일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신환순입니다.